오늘의 2022년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나무 심는 방법. 한국 토종 라일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산림청에서 2018년도에 씨를 갖다가 105개 정도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싹을 태워가지고 키워오다가 갑자기 뭐 홍수도 오고 해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겨우 한 그루를 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미스키미 라일락의 원종이라 할 수 있는 털괴에 나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는 라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캐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두장입니다. 2022년 봄이 왔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을 그런 시즌인데요. 제가 오늘은 나무 심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2018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불어받아가지고 씨를 보다 종자를 불어받아가 제가 싹 튀어가지고 키운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20종에 가까운 토종 라일락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산에 제절로 나서 자라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 대부분의 종자를 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잉여분이 있는 7종의 종자를 제가 분양받아서 싹 튀운 것입니다. 105개 중에 유일하게 한 개 살았는데요. 요거를 한번 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5배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는 직경에 5배 이게 있는데 이 작은 묘목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무조건 한 20cm 정도 뜨면 됩니다. 20cm 정도 깊이도 요 한삽 깊이에 한삽 넓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뜨지 마시고요. 마지막 길에 뜨고 돌아가면서 뜰 때는 뿌리를 자를 때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 라일락, 우리나라 국산 라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 뜯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들어가지고 옮기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최소한 아무리 적이더라도 한삽 넓이, 한삽 깊이 이상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 심기는 거지 너무 작게 파면 안 되고 요거 하고 가치가 요거보다 더 크게 파야 됩니다. 겁땅이 많이 높았네요. 아직까지도 밑에는 얼었는 것 같습니다. 아, 땅이 얼었네요. 한 요번 주 주말쯤 제가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깊이 파가 심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습에 약하거든요. 이 모든 뿌리들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습이 많이 차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 그렇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습을 감안해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심고 나머지는 위로 들어가 심고 그리고 물 빠짐이 좋게 물을 좀 자주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지에 심을 때는 뿌리가 가지런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펴주는 게 중요하겠고 맨 왼쪽에 보이죠? 오른쪽 두 개는 겹쳐지거나 구부러져 있죠. 그리고 경사지에 심을 때는 경사지를 이렇게 수평지게 다듬은 다음에 식혈구덩이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그냥 놔두면 물이 쭉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안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수평지게 해야 물도 제대로 되고 그리고 나무도 제대로 활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나무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런 다른 묘목 같은 거 심을 때는 묘목이 이렇게 뿌리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엉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요 나무가 얼마나 크든 간에 보통 한 15cm, 20cm까지만 해가 둘레만 뺑 해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줍니다. 그래 가지런히 열어놓고 심는데 식목일에 심는 거는 식목일에 심을 때는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산에 심는데 막 100포기, 1000포기씩 갖고 올라가 심는데 물을 어떻게 다 조달합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까꼴로 꼽아도 산다고 할 정도로 식생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요걸 넣고 흙을 넣어가지고 약간 저거 한 다음에 위로 살짝 한 두 번 정도 당겨준 다음에 흙을 완전히 덮고 발로
꼭꼭 밟아줍니다. 시체와 묘목은 밟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공기가 여기에 차면 안 됩니다. 그래, 꽉꽉 밟아줘서 심어주면은 산에 심을 때는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심으면 됩니다. 그래 심으면은 활착은 조금 더디더라도 거의 안 죽고 삽니다. 지금은. 뭐, 봄, 가을에는 가을쯤 되면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왜냐면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부피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안에 이제 저기대가 가지고 공극이 생겨 죽는데, 지금 심으면 거의 90% 삽니다. 그래야 꼭꼭 빨라주면 되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떠온 경우는 그대로 놓는데 이러면 넘깊죠. 그러면 흙을, 보드란 흙을 밑에 좀 깔아줍니다. 밑에 보드란 흙을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요 정도. 보통 사람은 이거하고 이걸 원집안하고 이거 사이에서 이제 같은 높이로 한다 그러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약간 물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잘 삽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갖다 푹 줘가지고 이 원래 있던 뿌리분하고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죠. 관수학입니다. 물을 잘 줘야 잘 삽니다. 자, 보시죠. 요 안에 숯이 넣어가지고 물을 넣을 수도 있지만, 요런 관목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이래 들어가 한 50cm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속으로 물이 쭉 들어갑니다. 공극을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원래 바로 세우면 좋은데, 요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에서 요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022년 식목일을 맞아가지고 나무 심는 방법, 여기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조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